야, 긴장하지 마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나 진짜, 여러분! 우리 살아서 깨야 돼! 내가 시청자를 죽이고 있는 것 같아, 지금! 아, 반갑고요. 아, 공지를 미리 써놓을 거였네. 제가 목금 곡성 내려가요. 그래서 목금 이틀 쉽니다. 그래서 이번 주 휴방하고 다음 주 휴방 아마 반납일 거예요. 근데 내가 미리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휴방을 안 한 상태로 좀 방송을 되게 오래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 평일 언젠가 갑자기 급 휴방 한번 땡길 수도 있어요. 너무 심신이 힘들면 쉽게 하루만. 카멘 13 먼저 가실 분 13 숙련 숙제팟입니다. 여기가 아마 지금 라풋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마 출발 못할 수도 있어요. 5분만 기다려보고 인원 다 안 차면은 방 깹니다 이거. 오, 소프트 한 분 오셨네. 요즘은 그래도 보기에 겨운 거야. 옛날 시즌1 때는 수바 레이드 한번 가려고 하면 사람이 안 와가지고 와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했었는데, 숙련인데 아직도 숙제를 안 뺐단. 안 갈 수도 있지 피곤해서. 그리고 이번에 연휴 있어가지고 아마 못한 사람들도 많을걸? 얘 또 눈을 이상하게 뜬다? 하, 이거 팔찌 언젠간 대박 한번 뜰 것 같아가지고 더보기를 계속 누르고는 있는데 이게 약간 비트코인 사는 마인드인가? 아, 나 아니야 딜? 나 아니야? 와우! 우엄마 똥을 살벌하게 깔아놨네. 와! 일격 올 퍼펙 10,000원이요? 수바 1분 주면 여기서부터 일격까지 1분 안에 가라는 거예요? 지금? 아니 야, 일격돌 실패한 거 같잖아! 괜히 받았네 저거. 간다! 이제 일격은 쫄지 않습니다. 프로기 때문에. 나 이클립스야. 오! 깔끔하지? 이건 안 돼. 긴장 풀고 하세요. 한 명만 죽어야 돼요. 채팅창도 죽고 님들도 죽으면 안 됩니다. 자,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. 불안한 무빙 한 명 있습니다. 긴장하지 마! 긴장을 해선 안 돼! 이리 갈게요. 이거 지금 숙련 아닌 사람 있거든? 나 그냥 진행할게. 본인 시간 없다 미리 말해요. 나 이거 깰 때까지 하려니까. 아, 나가신다고? 오케이. 야, 그냥 방 깨자 이거. 이거 좀 아니야. 냉정하게 말하면요, 나는 그냥 이런 파티 하거든요? 근데 몇 명 때문에 몇 명이 같이 욕을 먹어. 그게 문제야. 나머지는 뭔지야. 나는 방송하니까 무슨 방송 각이라도 나오지. 다시 본인 숙련 이사라 보세요. 깨자. 근데 이거 방금 이사 다니 왔는데 수바 여기로 올 수 있는 강심장 있냐? 심지어 상관문 유기 당한 사람? 없을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방금 들어오신 분들 이거 내가 괜찮다 괜찮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. 님들 어디 막 인벤 박제되고 이러면 어쩌려고 오는 거야. 던전 잠깐 깬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. 이 카멘 하드 3, 4 에키드나부터는 님들 진짜 어디 방송 타면 안 돼. 진짜 조심해야 돼.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. 그냥 초월이나 칭어로 컷하면 안 됨? 야 진짜 냉정하게 님들, 수바 사과문도 이클립스 낀다고 다 숙련 아니에요. 풀초월 됐다고 다 숙련 아니고. 그럼 만약에 내가 풀초월 봐서 그 기준점을 뽑았다 쳐. 확률은 내려가겠지. 근데 거기서 숙고 있으면 어쩔 거야. 그때부터 답도 안 나오는 거야. 그냥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는 거지. 이게 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 파티 가시는 분들도 이 스트리머가 숙련 파면은 진짜 숙련이면 가세요. 이 괜히 가지고 욕 먹잖아? 그럼 누구 타대? 스트리머 타던다니까? 감싸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. 갑시다. 화이팅! 야, 긴장하지 마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나 진짜, 여러분! 우리 살아서 깨야 돼! 내가 시청자를 죽이고 있는 것 같아, 지금! 야, 이거 미리 말하는데 파티원님들 나 뭐 유튜브고 뭐가 안 올린다? 그냥 순수하게 숙제 빼러 왔어? 근데 몰랐어!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지. 아 왜! 자 이렇게 하죠. 이번 판부터 2연속 죽은 사람은 쳐내고 가겠습니다.
아니 이거는 내가 깨기 위해서 부품 교체를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. 이거 사람 살리려고 지금 부품 교체하는 거예요.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. 방금 인파님 무빙 본 사람 있어요? 저거 방금 데카 한번 상세 가능한 무빙이었어요. 인파님한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세요. 아! 여기서 죽으면 진짜 죽는 거야. 근데 야 슈바 나도 무섭다. 야 잠깐만 나 시정 들래. 야 갑자기 무서워졌어. 아니 평소처럼 그냥 숙제를 했을 뿐인데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야. 그 스노볼은 수박 어디서부터 구른 스노볼이냐. 난 포기 안 해. 이 사람들만 포기 안 하면 돼. 안 돼 버서커 조심해. 당신은 광기야. 제발 쉬운 패턴만 마음만 나와주세요. 제발 제발 이거 안 돼. 일단 깨. 일반이야 제발 일반 제발 기억해줘. 일반이야 제발 죽지 마. 제발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. 죽지 마 제발. 아니 야 저건 레전드 어가 아님? 이거 어쩔 수 없어. 인정이야 인정. 아 이거 물약 두 개 빡세겠는데 이거. 죽됐다 이건. 운이 좋았다. 이거 만약에 대각선 나왔으면 다 죽었어요 이거. 죽됐다. 몇 명 죽었냐? 나이스. 나. 방금 파티 정도면은 숙제판 맞고요. 긴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시참이잖아 님들. 이거 오늘 조금 공교롭게 이게 이렇게 됐는데 아 그냥 딱 정리할게요 님들. 숙련팟에 비숙련이 온 건 진짜 잘못된 거고 님들이 알아서 찾아가면 돼요. 그 사람을 갖다가 님들이 여기서 평가지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야. 그것도 내 경로기 때문에 내 방송 경로기 때문에. 근데 나는 내가 방송에서 웬만하면 데리고 깨는 이유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경계선이 무너질까봐 그래. 실수로 죽거나 방송 긴장으로 죽거나 죽을 수 있어 사람이면.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. 근데 그 실수와 비숙련의 실수가 경계선이 무너질까봐 나는 그게 걱정된다는 거야. 그게 적어도 내 방송에서는. 근데 내 방송이 아닌 공팟에서는 님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차단을 하면 돼요. 이렇게 정리할게. 자 베스칼 잡고 싶어? 베스칼도 비번 걸어라고요? 적당히 하자. 도가토 부검하자고? 이 사람들 진짜 악에 받쳤구나. 이번 주 호되게 당했나 보네 진짜. 근데 저는 다 이해해요. 님들도 이타적으로 이해해야 돼. 봐봐 내가 하루에 게임을 2시간밖에 못해. 그래서 숙련판 숙제판이라고 짰는데 거기에 스코 오면 빡이 쳐 안 쳐? 다 이타적으로 생각하십시오. 불탈만한 주제고요.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주제기도 해요. 근데 나는 그게 선이 넘을까봐 좀 걱정되긴 하네. 오 나이스. 아이 수고 수고.